꽁이야, 꽁지야. 꽁꽁 큐브. 큐브. 안녕하세요, 꽁아 친구들. 글쎄, 우지마 마이펫에서 아나카 발톱깎이를 선물해주셨어. 흉아, 그게 뭔데 뭔데? 야, 김공지, 발톱깎이라고 말했잖아. 바보야, 아나카 발톱깎이는 말이지 우리의 손발톱을 자르는 데 쓰는 거래. 어묵이 그러는데 스테인리스 날로 한 번에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도 적고 말랑한 그립감으로 어몸선도 안 아프대. 또 보호 가이드로 오버컷도 예방까지 된다지 뭐야. 정말 정말 어몸이 그래서 신이 난 거구나. 맞아, 매일 바들바들 떨었는데 이제 무섭지 않겠다고 파워당당하더라.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자. 꽁이야, 발톱 깎자. 거긴 왜 들어간 거야? 어? 발톱 깎기 그렇게 싫어? 싫어. 싫다고? 맨날 깎는다고 해놓고 아프게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다르단 말이야. 우리 꽁이가 아파할까 봐 울지마 마이펫에서 아나파 발톱깎이를 보내주셨어. 정말이야? 안 아픈 거 맞지?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꽁이야, 잘 봐봐. 그럼 무서우면 꽁지 먼저 한번 해볼게. 흉아는 겁쟁이. 나 하는 거 잘 보라고.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겁쟁이라니. 이 자식이 죽방 날아간다. 쉣, 미안해. 근데 흉아,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아파. 나도 어묵한테 잡혔어. 해보면 알겠지? 어묵, 아프면 나의 이쁜 쌀알로 응징하겠어. 알았으니까 그 무서운 쌀알이나 너 어떻게 좀 해봐. 자, 이제 우리 꽁이 진짜 해보자. 하나도 안 아파. 희번덕 좀 그만하시고. 드디어 시작인 건가? 어라? 어묵, 자른 거 맞지? 이상하다. 왜 아무렇지도 않지? 한 방에 뚝딱. 경쾌한 느낌이랄까. 그러게 뭐랬어. 이름도 딱 안 아파 발톱 깎이잖아. 이제 우리 꽁이 잘할 수 있겠지? 언제는 못했냐. 내가 살할 만개는 했어도 하긴 잘했거든. 어휴, 어련하실라고요. 우리 꽁이 짱이십니다. 됐고, 다 했으면 얼른 날 내려놔. 계속 안고 뭐하는 짓이야. 설마 내가 어른이란 걸 잊은 건 아니지? 풍탄이나 꼭 안으라고? 아니, 이 자식이 칭찬해줘도 지랄이야? 아이고, 말벗의 모소. 어묵, 지금 필요한 건 억지 칭찬이 아니라고. 이쯤 되면 양손 가득 간식이 들려있어야지. 너무 잘해준 꽁꽁이 간식 타임. 친구들도 울지마 마이펫 아나파 발톱깎이로 함께 관리해보실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